아, 개척산에 와서 첫 송이를 봤습니다. 아, 근데 송이가 왜 그렇게 이상하지? 너무 좀 송이가 아닌가? 송이가 오 이상하다. 올라오다가 떨어졌나? 왜 잘라진 것 같지? 올라오다가 마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길건데. 아, 송이 향, 맞습니다. 향이. 왜 이렇게 잘라졌지? 여기도 하나 올라오다가 맛이 갔습니다. 아, 그래도 개척산에서 이거 봤다는 게, 너무 짜릿합니다. 아, 근데 왜 모양이 이러지? 아,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를 유심히 한번 더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송이 개척 산행을 하러 왔습니다. 아, 여기 자리가 지금, 좋아 보이네요. 아, 송이가, 피어서 잘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날은 송이 산행, 송이 개척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하나라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좋아 보이네. 그건 나도 착각했다. 송이 막바지 산행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게 또 크게 갓이 펼쳐지니까 쉽게 보이네요. 지금은. 아, 낙엽이 너무 많아갖고 잘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살짝 한번 해볼까. 아, 두 개인 줄 알았더니 하나네. 예, 크긴 크네요, 이놈. 내가 좋아. 손맛 한번 느껴보시려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줘도 되고요. 너무, 됐다. 빼셔도 됩니다. 사이즈 흔들어가지고. 크고, 예. 한번 밑에 한번 털어주고, 기가 막히네. 밑에 한번 털어주시고. 향 좋죠? 이렇게. 이게요. 야, 역시 송이. 아니, 넣으십시오. 일단 같이 뭐, 같이 할게요. 낙엽 속에서 또운 좋게 봤습니다. 아이고, 이게 사이즈가. 아우, 튼튼하다. 아우, 대 좋다. 오, 대가 좋네, 이건. 작은 줄 알았더니. 아, 좋다. 들어주고. 아, 싱싱한 나무로. 에이, 나무구나. 아, 형님이 드디어 하나 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번 채취 한번 해보십시오. 아, 이제 확실히 이제 송이 끝철이라 끝물이라 이제 핀 것들이 아, 보입니다. 너 좋네요. 그죠? 한번 너 터지, 예, 대가 좋아. 털어주십시오. 거기도 좋네. 상태도 좋고, 깨끗하고. 예, 향 죽이겠습니다. 한번 맡아보십시오. 아, 그죠? 여기 자자자자. 송이는 역시 송이. 예, 아니, 하십시오, 하십시오. 송인 줄 알고 낙엽을 걷어냈더니 굽더더기가 있네요. 아이고, 이거 이제 막 올라오는 것 같다, 얘는. 굽더더기가 나왔습니다. 밑에도 작은 것들 올라오는데, 이것만 가져가고 내려볼까? 이건 잘 크라고 놔두겠습니다. 송인 줄 알았습니다. 아, 느낌이 딱 송인이었는데.
스피어도 없네. 볼록 나와가지고 낙엽을 들쳤더니 송이였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형님이 결국 두 개를 봤습니다. 두 개 가야지 집에 간다 했는데, 아이고 형님은 집에 갈 수 있겠네요. 나는 아직 다섯 개 남았는데 어떡하지? 굽도둑이도 쉰다 그랬는데. 자치 한번 해주십시오. 이건 조금 사이즈가 그래도 불러질 것 같은데. 밑에 대를 잡아봅시오. 조금 덮어갖고. 아싸. 아, 좋다, 좋아. 달아주고, 묻어주시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채취 양입니다. 문영영님과 둘이 왔는데, 목표량은 문영영이 두 개. 저는 10개 했는데 저는 반밖에 성취를 못했습니다. 문영영님이 두 개를 봤습니다. 그래도 아까 큰도 했는데 몇 사이즈였나? 두 사이즈 작은 거하고 오늘 아마 송이산행이 마지막 산행일 것 같습니다. 2023년 마지막 송이산행입니다.